아 섭섭이 아 섭섭이다 아이 여러분 저 오늘은 말입죠 제가요 수빙수 TV에서만 해볼 수 있는 실험적인 요리를 조금 해볼까 하거든요 우리 빙그린들 간장게장 좋아하시죠? 새우장 좋아하시죠? 제가 오늘은 말입죠 아주 기가 막히게 비싼 또 생물 하나 갖고 왔습니다 몇 마리 되지도 않는데 너무 비싸가지고 살 때마다 손이 덜덜 떨리지만서도 하나를 까먹었을 때 감동은 잊을 수 없는 그 새우 오픈 싱싱한 꽃도 새우입니다! 얘 꽃새우, 얘 닭새우 각 500g 겁나 비쌈 얼마 줬더라? 각 99,000원입니다 총 198,000원 자 이렇게 조금 투명하게 보이는 곳에다가 집어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닭새우 오! 살아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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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꽃새우 와 보통 꽃새우 크기 요 정도거든요? 야 꽃새우 대짜리네 이거 이게 이제 굉장히 예쁘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꽃새우 이 투구에 그 닭 벼슬처럼 이런 게 붙어있다 그래가지고 닭새우 이게 사실은 동해안에서 전체적으로 잡힐 수도 있다고 하는데 유독 독도와 울릉도 사이쯤 있죠 거기서 많이 잡힌다 그래가지고 독도새우라는 이름이 붙어졌다고 하거든요 제가 오늘 이 독도새우들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먹을 수 있는 독도새우 장을 만들어 볼 겁니다 저 원래 독도새우에 도화새우, 꽃새우, 닭새우 이렇게 세 가지잖아요. 이번에 도화새우가 제가 원하는 중짜리 사이즈가 조합이 잘 안 됐대요. 그래가지고 먹고 있습니다. 대짜리는 있었는데 되게 비싸더라고. 수술하고 수산물 다 사 먹을 줄 알지? 나도 동동 못 사 먹고 나도 독도새우 이제 한번 먹어. 나 이번에 토마호크 시켰는데. 그 고기 아까 내가 다 챙겨놨는데? 아 벌써 챙겼어? 응. 아 근데요 이걸 갖다가 장을 만들기 전에 제가 정말 오랜만에 만나 뵙거든요 하나씩만 좀 까먹어볼 수 있잖아 꽃새우 대짜리는 처먹어보거든요 이렇게 큰 거 여기서 그냥 바로 생으로 까먹거든요 얘 왜 초록색이요? 해초 같은 거 먹었나? 밑에 다리를 이렇게 다 하나씩 뜯어주고요 등껍데기 하나씩 떼면 되겠죠? 이렇게 사리도 무늬가 이렇게 아주 선명하게 있죠 와 이거 근데 가까이서 보면은요 더 예뻐요 야 이거 꽃이라고 불릴만 하다 톡톡 꽃새우 헤어로임 아! 단맛 지금 온다! 독도새우는요 제가 전에 먹었던 비싼 새우들 그 새우들과는 좀 차원이 다른 무언가가 있어요 걔네는 너무 처음부터 맛으로 그냥 빵 때려가지고 처음부터 정신 못 차리게 해버리거든요 얘네는 중독되는 느낌이랄까? 꽃새우 회 식감이요 회의 그 조직이 레고가 하나하나 이렇게 블럭이 있잖아요? 성을 블럭으로 세워놨어 근데 그걸 갑자기 이빨로 씹었어! 블럭이 알알이 깨져버리는 거야 이렇게 순간 갑자기 특유의 단맛으로 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제 파도가 밀려와요 꽃새우는 그런 느낌이에요 닭새우도 한번 까서 먹어볼게요 와 얘 되게 유연하네요 이러고 있는데요 이러고 요게 벼슬 색깔도 닭처럼 약간 붉은기를 갖고 있고요 오케이 한번 뜯어볼게요 조심해 손톱 밑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 여기 이렇게 껍데기를 분리를 하면 자 이렇게 닭새우 닭새우 바로 입 아 닭새우는요 처음에 딱 먹자마자 간이 확 돼 있어요 식감도 그리고 굉장히 쫄깃쫄깃해요 과연 이 독도새우로 새우장을 만들면 어떨지 얼마나 맛있을지 그냥 새우장보다 얼마나 더 맛있을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빙수가 한번 이 책임감을 가지고 장을 만들어 먹여보겠습니다 남은 친구들은 자연사 시킬 거고요 간장을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빙수표 절인 간장 레시피 여기 일단 해봤어요 근데 이번에 이거 새우장 해가지고 우리 피디님들도 드셔보실 수 있게 한번 가볼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너무 좋죠 드디어? 드디어? 누가 보면 나 단 한 번을 맛있는 거를 다 주지도 않는 그런 아주 팔랑치한 회사 대표라고 생각한 건데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뭐야? 나쁜 사람들을 가두려고 간장 만들러 기 간장부터 더하 양파 사과 마늘 그 저 쪽파 다 더하 설탕 300g 더하 청주 리틀비 더하 퐁 양파랑 그 사과 이거 조금 물러질 때까지 끓여줄게요 한 40분 봐줄게요 자 빙그레들 간장 다 끓었거든요 열어볼게요 사과 물렀고 양파 물렀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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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거 걸러가지고요 요 새우들 바로 담가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치 오치
옳지. 간장이 전부 다 식었기 때문에 싹 부어주면 돼요. 와, 오케이. 10시간 정도 봐줄 거거든요. 껍질째 있는 상태로 절여주도록 하겠습니다. 한 10시간 봐줄게요. 아, 잠만. 야, 뭐야 이거? 네가 처먹었지? 오이. 오이? 맛있더라고. 아, 이걸 왜 처먹어? 19만 8천! 빙그레인데 싹 다 절여졌을 겁니다. 지금 바로 갖고 올게요. 우와! 나 그냥 여기다가 어제 확 절여버렸잖아. 둘, 셋. 오우. 일단 코스부터. 타자. 어? 안 절여졌는데? 왜 아직 안 절여졌지? 어, 너무 하얀데? 살은 거의 3시간 만에 절여지는 건데 왜 안 절여졌지? 일단 뭐 하나 까서 먹을까? 어, 얘 한번 까먹을게요. 지금 얘가 확 까지거든요? 꽃새우 15시간 지금 절여진 건데 먹을게요. 아, 이상하네. 진짜 미쳤어요. 진짜 겁나 맛있어 지금. 와, 이거 한번 봐. 이거 쬐깐 거 한번 봐. 야, 씨, 맛있겠네. 근데 이만해? 어, 내가 일부러 쬐깐한 거 갖고 왔는데? 개맛있지? 이야. 아! 짠! 왜? 우와! 와. 이거 딱 그 게 내장! 간장 게 내장! 우와! 닭새우도 쬐깐한 걸로 한번 볼게요. 얘는 조금 꽃새우랑 식감 다를 것 같거든요? 껍질이요. 어제는 진짜 단단했었거든요? 근데 간장에 절여진 시간이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이렇게 부셔져! 닭새우 새우장! 아우! 와, 정신 나갔다 진짜. 꽃새우보다 확실히 좀 더 씹혀요 살이. 우와, 이 끝에 뭐야 이거? 나 절여진 닭새우, 나 절여진 꽃새우. 간장이 싹 들어와가지고 올라가자 하는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이렇게. 어제 먹었던 양주 다시 꺼내! 아니야, 안 돼, 안 돼. 어? 아, 나... 꺼내! 안 돼! 너 어제 헬까먹다 남은 거 내가 머가리 집어넣었거든? 오! 우와! 내장, 내장, 내장. 죽겠어. 일부생! 내가 100만 노트바도 찍고 다 살았다! 간다! 이번 생 10만 유튜버도 되고! 행복했다! 알만 조금 먹어볼게요. 와, 색깔 진짜 너무 예쁘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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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져내가지고 제가 예전에도요 독도새우 알이 많아가지고 생으로 그냥 먹어봤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좀 신맛도 나고 그랬었어요. 조금 꽃새우 알 바로 너무 쉬워. 레몬이야 말. 꽃간장 새우 이것 좀 한번 드셔보세요. 색깔 안 들어갔는데? 어, 드셔보세요. 맛있다. 오, 아무튼요 칠칠맛 기분 좋고요. 지금부터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또 우리 피디님들 드셔보시게 하러 가야겠지? 누나 먹으면서 추억을 쌓아야겠지? 사무실로 가자. 비그램들 지금 회사 도착했습니다. 가지고 온 독도새우 한 마리씩 다 먹일 거거든요. 최고급 간식 한번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꽃새우도 한 마리씩 먹이고 간장이 절여지니까 굉장히가 이렇게 흐물흐물해졌어요. 흐물흐물.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 피디님들 한 번씩 먹여줄게요. 우리 회사에서만 줄 수 있는 고급 간식. 자, 이제 우리 피디님들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예. 뭐야? 뭔데? 뭐야, 지우하기예요? 안돼 안돼. 들어오세요. 얼른 들어오시게. 얼른 들어오시게. 보시면 여기 꽃새우, 닭새우 하나씩 드시면 됩니다. 네. 까드려요? 아, 귀찮네. 아, 알 있다. 알? 알? 이게 뭐라고요? 이게 꽃새우. 응. 너무 잘 먹는다. 너무 잘 먹는다. 그 내장이네. 이야. 와, 진짜 맛있다, 꽃새우. 내장은 꽃새우가 더 맛있습니다. 꽃새우는 맛있는 것 같아요. 꽃새우는 그 게의 맛이 나는데, 본인의 맛이. 닭새우는 간장맛밖에 안 나는 느낌이에요. 자, 보시면요 이게 꽃새우, 이게 닭새우입니다. 삐죽한 거 조심하세요. 그렇지. 머리를 쪽쪽 빨아서 먹어야 돼. 아, 그래요? 응. 그냥 먹어봐. 너무 작아요. 얘가 훨씬 단맛이 세네. 빨리 드셨어요? 아, 왜 이렇게 빨리 드세요? 같이 말씀하시라니까. 아, 빠라빙이랑 좀 비슷한 맛 나는 것 같은데. 맞아. 좀 약하긴 한데. 예. 자,
얼마? 500g에 한 10미, 13미 정도 되거든요. 500g이 손질하기 전이죠. 순서라면은 200 정도 넣을 거 아니에요. 3만 원이면 그래도 월급 하나에 3만 원? 200g 정도 나와요. 이야, 오케이. 저 입사해서 너무 좋습니다. 이야, 임기응변, 임기응변. 자, 수림페리 한 마리요? 예. 나가. 나가! 뱅우림들은 독도 세우는 그냥 해로 드세요. 제가 원하던 반응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원하던 반응이 아니에요, 매니저님. 제가 거짓말 잘못해서. 저는 딱딱 나올 줄 알았거든요, 얘기가요. 2,000원이라 그러고. 2,000원은 주가 좀 그래! 뭐야! 누가 불 껐어! 전체적으로 좀 비교를 해봤을 때요, 이번에 도화새우는 장으로 담그지 못했지만 꽃새우랑 닭새우를 했을 때는 꽃새우 쪽으로 많이 기울였다. 꽃새우가 훨씬 맛있다 그러더라고요. 지난번에 먹었던 까라비네로 새우처럼 먹자마자 감칠맛이 폭발해서 요리가 돼버렸다. 요런 느낌이었습니다. 예. 아무튼 99,000원짜리 꽃새우 500g, 닭새우 500g으로 아주 진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예. 땡! 바이바이.